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저의 스튜디오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먼저 상담받는 곳.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타투 디자인을 상담하게 되어요. 얼마나 길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 같이 정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이즈를 뽑고 보완 작업들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를 뽑아서 우리 몸에 찰떡인 사이즈를 함께 찾아갈 건데요. 전사용지에 스텐실 기계를 이용해서 피부에 찍을 스텐실을 만들어서 작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와우. 어떤 꽃을 할 건지 정하고 바이올렛 대략적인 형태를 손님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상의하면서 바로바로 제작이 되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사이즈 갭들이 크더라고요. 저랑 같이 상담하면서 몸에다 대보고 맞춰보면서 사이즈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이건 제가 모든 디자인을 함께 해온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스케치 모든 걸 이 아이와 함께 해왔습니다. 4년 전에 스텐실을 제가 손으로 다 땄었어요. 볼펜으로 꾹꾹 누르면서 오고 이 스텐실을 만들었어요. 짜라란. 이제는 아이패드로 여기에는 저의 사무용 장비들, 스텐실을 편하게 해주는 아이, 저의 프린터, 그냥 저스트 최신식 삼성입니다. 이 컴퓨터는요, 바야흐로 2013년 힘든 재수생활 끝에 대학교 입성할 때 부모님이 사주신 산업 디자인과 전용 사양을 가진 컴퓨터입니다. 건강만 해주기를. 이번에는 가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구들. 제가 인테리어 센스가 없어서 한 브랜드로 소개했습니다. 바데스데코. 이 책상은 제가 전시 준비를 할 때 아주 우당탕탕 사용해가지고 이 흔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샀어요. 수입가구 비싼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도 좋고, 이전에는 제가 저렴한 이사 다닐 때마다 버릴 생각으로 가구들을 샀었는데, 바네스데코 이거는 이렇게 저의 바늘 창고예요. 저의 재산. 옛날에는 이런 대바늘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최근에 머신을 바꾸면서 이렇게 쌓아놓던 대바늘은 저희 집에 한 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쓰는 이런 카트리지 바늘들을 열심히 모아놨어요. 그때그때 우리나라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좋은 퀄리티의 바늘들이 있을 때도 있고, 당장 필요한데 구매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좋은 바늘을 발견했다. 적어도 한 13자 정도는 쟁여놓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의 위생용품들이 또 있어요. 다음 편에는 타투샵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전 세계 타투샵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알코올 티슈예요. 굉장히 세서 꼭 장갑을 끼고 사용해주셔야 되는 티슈고요. 다음 편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드릴게요. 어머나, 이게 뭐죠? 오디주예요. 제가 망원동에 살면서 제일 행복한 중에 하나가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즐기게 되었다는 거. 두 번째! 작업할 때는 작업하는 공간과 상담하는 공간을 분리시키기도 해요. 동행한 사람이랑 있을 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설치해놓았어요. 제 작업실이 여성전용 작업실인 만큼 손님들이 불편한 상황들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작업 공간을 차단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타투베드. 제 엄마 아빠가 작업기사 기념으로 선물해주신 타투베드인데 짱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돌아가고, 받는 분들도 이제 누워서 자세를 잡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타투이스트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제 힘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세상에나 높이 조절도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팔 타투할 때요. 이야, 손님들 신체에 맞춰가지고 이 각도를 맞추고요. 이게 이제 팔 해놓고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너무 좋아요. 저 여기 앉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랑할 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세에 따라서 옆으로도 걸릴 수가 있어요. 손님분이 어떻게 올라가셔야 될까 항상 불편하다라고 느꼈는데, 어떤 손님이 딱 여시더니 이렇게 너무 쉽게 앉으시더라고요. 이 의자를 사용하고부터 허리가 안 아프기 시작. 이 조명도 저의 최애인데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짠! 작업 과정을 중간중간에 촬영하기 위해 구매했어요. 핸드폰으로 거치대를 해놓고 기록하고 싶은 작업 영상을 촬영하는 정도의 유튜브 조명이에요. 저와 오랜 역사를 함께했던 애플이에요.
사진 찍을 때 자연광이 제일 좋은데 저녁에 이제 작업이 늦게 끝났을 때는 형광등으로는 사진을 찍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런 조명들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어요. 메인 조명을 얘로 킨다면 이 세컨 조명으로 뒤에 그림자를 날려준다든지 여러 각도로 시도해가지고 찍는데 사진 찍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손님이 작업 받으러 오시기 전에 만들어주신 건데요.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받아가지고 심지어 직접 만드신 전신 거울인데 위치를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거울 어디에 달릴지를 못 정하고 있어요. 저기서 상담을 하다가 팀이랑 막 이렇게 달려와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둬야 우리가 상담하면서 거울을 더 편하게 볼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에요. 아이디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